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변에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까지 가르치는 중국어 유치원이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데다 그 효과마저 의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마련한 입학 설명회. 내년부터 중국어 수업을 실시한다며 학부모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5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로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틈새를 노리는 게 제일 유효한. 서울의 한 화교 유치원. 한국인 자녀가 이곳에 입학하려면 발전기금만 3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1년에 들어가는 돈만 1000만 원이 넘지만 면접시험을 거쳐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저희가 등록할 때 아이를 일단은 면접을 해야 돼요. 중국 유치원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수업을 하거든요. 최근 유아 사교육 시장에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어에 중국어까지 기본으로 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심리도 깔려 있습니다. 말 막 트일 때 네, 같이 시작하면 좋다고 얘기 들어서. 문제는 다중언어 교육이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여러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게 오히려 아동의 종합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시기에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또 모국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국제화 흐름에 발맞춰 부는 중국어 조기 교육 열풍. 아이들을 또 하나의 사교육으로 내모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